안녕하세요, 배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민쌤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난조하신데 네. 왜 그러세요? 감기 이슈로 인해서. 감기 이슈요? 네. 그래도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네. 저희 그 국민대 이번 실기대회 아직 발표 전이긴 한데 발표가 25일이니까 다음 주쯤이겠네요? 네. 네.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인데 뭐 발표가 났을 때 어떤 그림들이 이제 보통 본상을 수상을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될 거긴 하지만 저희 기준에서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풀어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부 문제였죠. 총 3부 중에서 1부가 이제 주제가 키위맨. 해적목마를 타는 키위맨의 어떤 신나는 모습을 표현해라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랬죠. 분명히 가면 난감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일단 당황은 먼저 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황은 먼저? 당황은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너무 난해한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당황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결국 조형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 하던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키맨이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잘 풀어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던 거 이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뭐 제가 그린 거긴 한데 뭐 선생님이 보실 때 일단은 뭐 좋은 점 나쁜 점 한번 선생님의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맨을 디자인을 할 때 네. 저희가 지금 연구작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좀 놓치고 간 게 키의 본연의 모습이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그렇죠. 너무 맨에 집중하는 네. 게 많았어요. 사람인데 여기에 키위의 색상만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 그림들이 좀 있었는데 그죠? 그래도 딱 봤을 때 키위라는 게 먼저 인지가 되는 부분이 제일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와 생명이 명확해서 그 부분은 좋게 봤습니다. 집중이 잘 됐다. 네. 그쵸. 그러니까 사진을 제시된 사진 보니까 네. 되게 키위의 조형적인 특성이 다 드러나게 사진을 줬더라고요. 앞잎도 보였고 단면도 보였고 원형도 느껴지게 좋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 어떤 사람의 이미지 뭐 사람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팔다리가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접근을 했을 때 연구작이긴 하지만 좀 절제를 한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더 뭔가 컨셉슈얼하게 하고 싶긴 했는데 뭐 적당히 그냥 키맨처럼 느껴지게 그냥 약간 뭐 오타이와 그냥 머리를 넘기고 수염 있는 모습 제스프리의 어떤 키맨이 좀 상상되는 또 뭐 까셔도 좋습니다. 아쉬운 거는 놀이동산의 회전목마 이미지라고 하면 이제 네. 상하가 있고 네.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둥이 네. 있어서 이게 회전하는 모습이 조금 더 보였으면 어땠을까. 이게 그쵸? 확대를 네. 하다 보니까 네. 회전목마 이미지가 좀 과하게 잘리면서 그쵸? 네. 저도 그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회전목마의 그 형태가 이쁘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리자니 키맨부터 해서 이 말의 어떤 형상이 너무 안 보이고 또 이걸 강조하자니 너무 또 예, 회전목마가 또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찾을 수 있거든요. 찾을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거는 확실히 단점이라고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시는지. 왜 회전목마의 이미지를 좀 더 보여주는 게 좋나요라고 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확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회전 운동을 할 수 네. 있는 네. 형상이다 보니까 그 형상을 살려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돌고 있다를 그쵸. 잘 보여주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주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신나는 키위맨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일단 제일 먼저일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회전목마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형태적인 부분들이 같이 잘 드러나면서 그리고 이게 회전을 하면 이게 시점이 되게 다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감의 어떤 표현이라는 거 이런 게 잘 어우러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번 국민대회가 전이랑 다르게 네. 조금 달라진 점은 재료를 이제 한 개를 선택을 했죠. 색상. 네, 맞아요. 좀 달라진 점이긴 하죠.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색을 하나만 줬다라는 거는 연필을 메인으로 해서 포인트 컬러만 주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조금 더
대생력에 좀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고, 약간 특이점이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크레팡 주고, 막 크레올라 주고,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접하기 좀 어려운, 사실적으로 그리게 그런 거를 줘서 좀 난해하게 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루나 색연필을 주면서 되게 색을 표현하기 풍부해졌잖아요. 그리기에 어렵지 않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아,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어떤 재료의 제한성을 통해서 어떤 표현력을 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특이점이 오면서 그냥 일반적인 기존에 했던, 예전에 했던 국민대 문제고 그냥 수채화로 그랬었잖아요. 그때와 크게 다른 어떤 변별력? 변별력이 재료에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더 제한된 상황을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없어질수록 네. 그 명도에 대한 이해도랑 형태가 네.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기본기를 더 네. 보고자, 그렇죠? 네. 톤 하나만 주기 때문에 어떤 색 구분도 되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입체감에 되게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색연필 쓰는 것보다 그런 의도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재료를 제한하는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왜 그렇게 제한을 뒀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변별력이죠. 변별력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저희 연구장 하는 것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도 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ound.